얼마 전 이름만 들면 안한 회사에 경영주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비서와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들으면서 대기업 경영주 생활사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대기업 경영주가 추구하는 바가 기업의 최대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오히려 그들은 기업 경영을 통해 새롭고 창조적인 트렌드를 이루어내고 싶은 예술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쓰지도 못할 돈이 너무도 많기에 남들과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땐 사회 지도층이라 할수 있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혹은 지도층으로서 국민들에게 존중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 경영주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 올립니다. 대기업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돈 없어요? 쓸라 그러면 쓸수 있는 환경이 제일 많은 거죠. 그분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때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한 10조를 가지고 있다. 그 10조가 그 사람 돈이라고 너가 생각하니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이 기업 총수는 이 기업을 이끌고 가는 우리 식구들의 책임자예요. 책임자한테 지금 이 돈을 지금 거기다가 다 주면 이걸 모아놔야 돼요. 근데 이걸 쓸 데가 없어, 지금 모아가. 지금 관리해야 되지. 근데 이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하면 쓸수 있냐. 우리 요 가족들 중에서 아주 참신한 생각을 해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무슨 잘 기획을 잘 짜갖고 와요. 요, 어머, 여기에다 투자해 주려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갖고 들어오는 돈이 여기에도 들어오고, 회사에도 들어오고, 개인한테도 몇 프로 들어오고, 회사에도 들어와요. 이거는 어디다 쓸데 있으면 나가는 돈인데, 쓸 데가 없으면 놔둬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국가 재정이에요. 이게 국가에는 재정을 비축하고 놔둘 수가 없어요.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국가 법인이에요. 국민들이 국가를 운용하라고 이 법인을 해놔놓고 전부 다 이렇게 관료들을 그 자리에 놓고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해마다 돈을 줍니다. 그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주면 이걸 갖다 다 쓸라고 환장을 해요, 지금? 아, 다안 쓰지면 좀 대기업처럼 놔두면 안 좋겠나? 그러면 왜못 놔두냐? 이잘 알아야 돼요. 왜못 놔두냐면 놔두잖아요. 얼마가 남았지 않냐? 이렇게 세금 좀 까라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 섣부해야 돼. 그래야 세금을 계속 낼수 있거든요. 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 질량이 낮아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산처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저 시에서 예산을 받았어.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렇게 요 비축을 좀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하려고 놔두면 예산에서 남았다고 다 돌려놓게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 까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무것도 막 흠도 안 갔는데 저그 보도보고를 다 디베요 또. 그 생으로 처리해보고 또 생으로 까라. 그래갖고 이 돈을 다 써요. 이 국민들의 지금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남으면 저쪽에다가, 초원에다가 인심 좀 써야 되니까 막 그쪽에다 막 배당을 해갖고 막, 오만 걸다 해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원래 세금 거둥을 다 써야 내년에 또더 걷든지, 뭐, 더 목을 조를 수가 있거든요. 모지랜다 하고. 지금 이래갖고 나라가 운용돼가지고는 서로가 못 믿는 사회에서 서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고로 하듯이.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그래도 국가체제의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운용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다이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부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족장이 지금 하나의 임금들이다 이 말이죠. 부족 총수가.
근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집단형으로 해갖고 놔두다가 보니까 국가가 주인인 줄 아는데 국가는 주인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의 공무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도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면서도 이 나라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교육받는 자리에 교육받는 자리. 에? 대통령 행위를 하는 데가 아니고 어? 여기서 대통령을 5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주면 이 내가 하지 못한 공부를 다 하라고 5년 동안 그 자리를 주는 거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 나라가 이래서 지금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통치를 받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대통령 자리에 보내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세계의 유명한 이 저 나라의 대통령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 가야지만 그게 돼요. 그리고 대접받으면서 전부 다 그 자리들을 갈 수도 있어. 후진국을 다 살필 수도 있어요. 선진국에도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러한 자리를 올려놓고 세계의 인류사의 공부를 시키는 최고학을 시키는 대통령학 거기에는 진짜 대학원 그래서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거기에서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네. 그래갖고 5년 있다가 5년이면요 4년이면 박사주죠. 5년이면 박박사 주나? 5년을 거기서 공부하고 나왔으면 아주 진짜 박박사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하고 통치만 하다가 내려와서 5년 동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대주는 이 비용은 다 쓰고, 그것도 개인 젬보까지 헬리콥터도 이래 타고 두두두두 다니고. 아, 내한테 그렇게 대접했으면 기가 찰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 가서든지 빠른 시간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뭔가를 다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고 이래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통치 행위를 하고 앉았네. 네가 언제 대통령 해봤다고 자격 있다 대통령 통치를 해. 통치를 하다가 내려오니까 자리에 딱 물러나고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있나 학이 없는데. 대통령학이 최고 학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면 논학을 하러 갑니다. 논학. 논에 우렁 뿌리나 놓고 농약 안 치고 그걸 뿌리나 놓고 살 거다 갖고 그걸 밥에 먹는 학. 삽자루 들고 뒷짐지고 이 밀짚 모자 쓰고 나는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잘한다 이놈아. 이 마 죽여야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현실이. 볼 거는 똑바로 봐야 돼. 인류의 지도자를 치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자고요. 더 실감나게 하려고 내가 가는 거라. 그럼 기업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나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서 기업인들은 여기서 지금 기업인 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우리 조직의 지금 삼성그룹의 기업 총수님은 국민들의 힘을 일로 다 밀어줘갖고 이 거대한 힘으로 가지고 국제사회의 대통령들 다 만날 수 있어요. 후진국의 70%는 대통령을 직접 내 만나러 간다 하면 무조건 오케이. 선진국에도 어지간하면 내가 조금만 절차를 봐보면 다 만나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업 총수가 무엇인지 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국제사회를 설계하고 국제사회 일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 기업인이 아니고 국제기업인이에요. 국제기업인이 돼야지 다 큰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정치가가 돼야 다 큰 거라니까. 이 나라는 정치인이 없어. 정치인을 키우는 나라면 나라지. 이 나라를 정치한다고.
이나라 박사는요, 에? 이나라 박사는 인류 박사예요. 인류 박사로 성장을 해야 당신들이 박사 소리를 하는 게라.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제 문물을 다 끌어마신 것들이 여기서 박사라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여기는 우리 연구소예요. 박사님들이 연구소, 어? 큰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본부, 본부에서 뇌를 다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이제 요번에는 유럽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통령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가 또 정보를 이렇게 하고 나누고 이래가 가져와가지고 또 숙제를 풀고 또 이렇게 갖고 저쪽이 뭐 서유럽을 가든지 이래지. 그 가가지고 세일즈 하러 간단다. 이 니가 이제 차 팔러 놈인가 지금 이게. 아 참. 세일즈 애교하러 간답니다. 잘한다. 그 나라에 가서 전부 다 보고 거기서 대화도 나눠보고 이걸 가지고 와야지. 응? 아 그래 몇 군데를 가지고 와 보니까 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를 도우려면 무엇을 도와야 되며 어떤 것들은 우리보다 나은데 어떤 것은 우리보다 모질한 게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5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요 프레임이 짜집니다 이게. 이 굿등신들 정말로 통치를 한대. 통치 누구를 통치한단 말이야? 누구를? 당신을 키우고 있는 백성을 통치를 해. 갑질이에요. 갑질. 요걸 보고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국민이라며. 국민을 통치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이제 요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기업의 총수님들은 우리가 쳐다보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몰라. 에? 이 기업인들이 아바피 말 못하고 구슥구슥이 눈물 흘리는 거는 당신들은 모른다니까. 기업인들은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너 밑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갖고 움직이면 안 돼. 그게 기업인이라. 그래도 내가 이끄는 이 백성들을 내가 질이 높아가 잘 갖추었으면 멋진 이 기획을 짜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요렇게 요렇게 가기로 앞으로 설계를 잘해갖고 탁 내놓으니까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그럴 준비는 대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 그걸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저 이게 모든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설계도 못 하고 뭔가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고는 일이 사살 시작되게끔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대기업 총수님들이 딱 신년 발표를 하잖아요. 신년 발표를 할 때는 앞으로 우리 기업은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잘못됐던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거를 내가 아니까 앞으로 이렇게 갖고 몇 년 계획을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의 모든 이게 사원을 걸 것이다 하고는 탁 내놓으면 다시 박수치고 다시 이거 참말로 안 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한 줄 알아요? 자기 할 자리에서 자기 할 짓은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우리도 얼마나 미치면 우리 총수를 갖다 매가지를 떴겠노. 망하려고 환장을 했지. 우리 총수를 매가지 떠으면 우리는 망해요. 이 미련한 짓을 해 그래. 밑에서 연구하고 응? 우리 기업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르게 연구하려고 들고 이래갖고 총수님을 다시 받들어 일으키려고 들어야지. 이게 정말 이해돼요?